제마 안녕하세요, 짐코치입니다. 오늘은 수비 레슨을 알려드릴 건데요. 수비 중에서도 이제 게임하다 보면 저희가 상대방들한테 찬스를 주잖아요. 이거를 받아내는 저만의 비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레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찬스 볼을 받아내는데 유용한 팁을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다섯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저만의 중요한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다리를 움직이지 말아라입니다. 이제 저희가 레슨을 받을 때는 다리를 움직이면서 레슨을 배웠죠. 뭐 예를 들어서 공을 따라가라, 오른발을 들어가라, 이런 느낌으로 오른발을 움직이면서 수비하라고 배웠는데, 상대에게 찬스 볼을 줬을 때는 이 움직임이 있으면 오히려 받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다리를 움직이면서 들어가면서 치게 되면 오히려 상대의 공을 더 빠르게 느껴지는 그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냥 정지된 상태에서 공에 집중해서 팔로만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찬스를 줬을 때 상대의 꽂히는 스매싱, 그리고 강한 스매싱을 저희가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상대가 찬스를 때렸을 때 내가 들어가면서 치게 되면 정확하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찬스 볼을 때렸을 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치게 되면 아무래도 미스가 많이 나와요. 정지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공을 치셔야 어려운 볼일수록 받기가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비 범위를 줄인다입니다. 우리가 상대에게 찬스를 줬다는 건 상대의 스매싱이 더 꽂히고 더 강하게 날아온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강하고 꽂히게 날아오는데도 우리가 수비 범위를 넓게 가져가면 아무래도 못 받는 공들이 많을 거예요. 복식은 두 명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 범위를 줄여가지고 찬스를 줬을 때는 한 이 정도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비한다고 했을 때 언더를 줬으면 짧았어요. 상대가 세게 때릴 것 같아. 그러면 이 가운데 볼은 아예 포기하세요. 내 파트너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쪽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볼만 정확하게 처리한다 생각하셔야지 찬스 볼일 경우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찬스 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넓게 다 수비하려고 하면 양쪽을 다 놓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찬스를 줬을 때는 수비 범위를 줄여서 내 몸쪽과 가까운 쪽만 봐주시는 게 찬스 볼을 받아내는 데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수비를 하고 올렸어요. 찬스가 됐어. 그러면 여기 볼은 옆에 있는 파트너가 받아주고요. 저는 여기만 받으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받아주시고, 예를 들어서 가운데 오는 볼은 치려고 스윙을 절대 빼지 마세요. 스윙을 빼는 순간 제 파트너가 이 공을 못 치게 됩니다. 가운데 오는 볼은 확실하게 포기하시고 몸쪽과 이쪽만 봐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제 파트너가 쳐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가만히 있어야지 내 파트너가 자신 있게 칠 수 있어요. 애매하게 내가 스윙을 빼게 되면 둘 다 공을 미루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찬스를 줬을 때는 내 범위만 딱 보고 가운데는 가감하게 포기하시면 됩니다. 저 더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나요? 그건 파트너가 이제 처리를 할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세를 낮춘다입니다. 이 자세를 낮추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자세가 낮아지죠. 그리고 내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도 자세가 낮춰지는 자세입니다. 근데 배드민턴에서는 언더 할 때만 무릎을 구부리고 수비하실 때는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시는 게 아니라 상체가 앞으로 내려가서 허리를 구부리셔야 됩니다. 상대에게 찬스를 줬을 때도 자세를 더 많이 낮추셔야 되는데 허리를 낮춰서 최대한 다리를 넓게 가져가고 자세를 낮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찬스일 경우 상대가 드롭 놓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심이 앞에 있어야 차고 나가서 언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중심이 뒤로 간다면 수비도 좀 불편하긴 한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게 찬스를 줬을 때는 허리를 많이 낮춰서 중심이 이렇게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스윙을 짧게 하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에게 찬스를 주면 상대의 스매싱이 더 아래로 꽂히고 저희 몸쪽으로 강하게 올 거예요. 이런 공을 우리가 스윙을 크게 한다면 공이 밀리게 돼서 상대에게 또 다른 찬스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스윙을 크게 해서 강하게 스윙하기보다는 짧게 스윙해서 네트를 살짝 넘긴다. 그렇다고 해서 놓는 건 아니고요. 짧은 스윙으로 네트를 지나가게끔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 스윙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 또 다른 찬스를 줘서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스윙을 하셔야 되냐, 최대한 짧게, 이런 식으로 최대한 스윙을 짧게 해서 네트를 붙여서 넘긴다
라는 느낌으로 절대 그냥 툭 대는 느낌이 아니라 짧게 짧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윙을 크게 가져가지 말고 짧게 해서 다음 골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선입니다. 저는 수비할 때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렇게 아래를 보지 않아요. 앞에를 봅니다. 공을 안 보는데 공을 어떻게 칠 수 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공을 보지 않아도 수비할 때 어느 정도 맞히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이냐면 자, 시선이 공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계속 앞을 보는 겁니다. 앞을 봐서 이렇게 앞을 보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을 끝까지 이 공을 시선이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선이 내려가게 되면 다음 공을 볼 때 어차피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짧은 시간에 상대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볼을 대처하는데 느립니다. 시선을 항상 앞쪽으로 고정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선을 앞에 보고 수비하셔야 내가 어렵게 받았더라도 상대에게 또 찬스를 줬어요. 그래도 다음 볼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